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해와 달이 된 어누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착한 어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어렵게 살았지만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어느 날 이웃 마을 잔칫집에 일을 도와주고 떡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상국에 무서운 호랭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님, 저는 집에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애원을 들은 꼬 호랑이가 말해주었습니다. 그 언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길마다 나타나 떡을 한 개씩 뺏아 먹고 난 호랑이는 떡이 떨어지자 엄마마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픈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온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맛있는 떡 가지고 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오빠가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문틈으로 손을 내밀고 들어오시는데 이상하네. 호랑이는 얼른 문틈을 손을 내미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 손은 뾰족한 발톱에 털이 보슬보슬 호랑이의 발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어서 도망가자. 부엌으로 해서 뒷마당으로 도망친 원우이는 오물 옆에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우이를 쫓아 나온 호랑이는 우물에 비친 온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우물 속으로 들어갔니?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오누이는 호랑이 모습이 우스워 큰 소리를 웃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이 오누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에는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를 말해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를 올려던 호랑이가 나무에서 계속 미끄러지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될 텐데. 어떡하죠? 동생이 그 비밀을 말했으니까. 호랑이가 얼른 도끼를 가지고 와 나무를 위로 올라가고자 오누이는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금동복 아주를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는 썩은 동화 호랑이가 얼른, 잠시만요,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호랑이가 얼른 도끼를 가지고 와 나무 위로 올라가고자 오누이는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금동아주를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주를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금동아주리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금동아주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랑이도 하늘에게 빌었습니다. 저에게도 동아주를 내려주세요. 호랑이가 또막 비고 있죠. 근데 하나님, 뭐지? 어떤 주를 내려주셨을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고 호랑이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썩은 동아줄이 끊어져 호랑이는 그만 수수밭 위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흘린 피가 수수 물들여 빨간색이 돼 어때요? 하늘로 올라간 누이는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